네, 아모르 포시픽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르 포시픽은 뭐랄까 이제 이 기업이 조금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잠깐 한번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모르 포시픽 하면 뭐 거기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브랜드들이 또 존재를 하죠. 뭐 저도 옛날에 많이 썼던 것이 뭐 헤라 뭐 이런 화장품들 상당히 많이 발랐었는데, 그리고 뭐 우리 뭐 조금 뭐 우리 어머니 나이 때 또는 뭐 50대부터 시작해서 뭐 70대, 80대까지 주로 이제 쓰는 것들이 뭐 설화수 뭐 이런 브랜드들 또 좋아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고도 또뭐 아이오페 뭐 이런 브랜드들도 있고, 또뭐 제가 이런 것들은 저도 뭐몇번 사봤기 때문에 또 사드리기도 했고 선물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아는 브랜드들 몇 가지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뭐 그만큼 저가형 브랜드부터 또 고가형 브랜드까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이제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 인기가 있던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화장품에 대한 제조 판매업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 판그 제조업자가 있고 제조 판매업자가 있거든요. 이제 제조업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한국 콜마라든지 또는 이제 ODM, OEM을 달아주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고, 그런 업체들은 물건을 받아서 브랜드 네이밍을 해가지고 파는 업체들을 우리가 제조 판매업자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할줄 아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우리 아모레퍼시픽이 다른 말로는 뭐였냐면 이때 예전에는 이제 황제주라고 표현했었어요. 황제주. 왜 우리가 황제주라고 했느냐? 이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 황제주라고 했었죠. 여기 이제 주가를 보시면 이제 하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단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액면 분할이라고 뜹니다. 액면 분할은 뭐예요? 결국에는 액면가를 분할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90%에 대한 액면 분할이라고 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액면가가 얼마냐면 지금 이제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액면가가 얼마였겠어요? 그럼 5,000원이겠죠. 그래서 90%니까 90분의 1로 10분의 1로 했다 이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꾸준히 올랐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지금 뭐 45만 5천원으로 기록되지만 이때는 이 가격이 아니었겠다, 그죠? 당연히 상당히 비싼 가격이 형성됐고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또 판단을 한번 할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제 준비된 자료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면 분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해드리면, 자, 여기에 그림이, 자, 제가 하도 이제 자료들이, 항상 여기 이걸 틀어가지고 같이 보다 보니까, 자, 액면 분할은 일정 비율로 분할을 해서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우리가 액면 분할이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액면가가 5,000원에서 500원이 된다. 그래야 주식 총수가 1,000만 주에서 1억 주가 되는 거예요. 액면가 곱하기 주식 총수 자본금이 자본금은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액면 분할이 고가 권역에서 한다는 것은 이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를, 거래량이 어때요? 더욱더 늘어나게 되죠. 한마디로 황제주였을 때는 사고 파는 거래량이 많이 없다가 고가가 돼가지고 액면 분할 해버리니까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개인들의 접근이 쉬워지고 황제주가 국민주가 되는 겁니다.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전까지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이미 500% 가까이 올랐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세 차익을 지금 노렸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래량이다. 그죠? 그런 안 되면 주가가 이제 빠져버립니다. 빠지는데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요런 자리죠. 자, 앞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 약 2년 반 동안, 2년 반 동안 고가 권역에서 이렇게 주가가 유지가 됐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이제 일봉으로 바꿔서 한번 같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이제 움직임 나와요. 한마디로 이런 고가 권역에서 꾸준하게 이제 고가가 형성되는 거죠. 이제 박스권을 닫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고가놀이라고 표현합니다. 고가에서 꾸준하게 놀면서 이익 실현을 한 번만에 빡 던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이제 계속적으로 물량을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 주가는 빠져버리고 난 다음에 요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35만 원 자리가 또다시 이런 저항 구간으로 단기 고점으로 자리가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저항과 지지가 완벽하게 나눠져 버려요. 그리고 주가는 그 이후로 자 다시 한번더 뚫지 못하죠. 또다시 고가에 대한 시그널 뜨죠. 그러나 안돼 주가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빠지느냐. 자, 여기까지 현재까지 빠졌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시 이 가격 35만 원대를 돌파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 그죠? 뭔가에 대한 기업에 대한 큰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돌파는 안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반등 나오는 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결국 바닥권력을 현재 다 주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하나의 더 포인트가 또 잡히죠. 이런 포인트 잡히죠. 자, 원, 투, 쓰리, 따다다다닥 쫙 빠지면서 투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하단에 대한 투매가 나왔는데 이 자리가 어디에서 거래량이 터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이걸 일봉으로 돌려서 잠깐 보면, 자, 거래량이 어디 터졌어요? 한번 툭 부러지고 난 다음에 흘러내리고 하단에서 여기서 또 터져버리죠. 자, 그럼 이런 자리가 또 뭐가 됩니까? 또다시 하나의 맥점으로 형성된다는 거죠. 그 자리가 한 16만 5천 원, 16만 2천 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런 자리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바닥이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모습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도 이걸 한 번만에 돌파하기는 힘들겠다, 그죠? 이 자리가 또다시 고가 권역으로 형성되겠죠. 이렇게 이제 빠져버리죠. 그러면 이 16만 5천 원대, 16만 2천 원대 밑으로는 뭐예요? 이건 과매도 구간이 형성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내부자들의 거래일 확률이 높다. 자,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더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럼 바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상단에 있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자리, 24만 500원, 그리고 11만 8천 원, 여기에 대한 주가 반등 계산식을 우리가 한번 돌려본다면, 자, 24만 500원, 밑에 자리가 11만 8천 원.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반등폭이 얼마입니까? 1차로 16만 4,800원, 19만 3,700원. 자, 요 숫자를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자, 그럼 16만 4,800원 자리를, 자, 요 정도겠죠? 여기서 한 번에 대한 돌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 얼마였어요? 그 다음 자리가, 가격대가 19만 3,700원이었어요. 그죠? 19만 3,700원. 자, 요 자리죠. 어때요? 거래량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요 물량은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이익 실현 물량이라고 해석해 줘야 된다. 이 물량 이익 실현이 나오고 오늘도 거래량이 또 나왔어요. 똑같이 이익 실현 물량이었죠. 좋은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하단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1차 지지, 1차 기준 가격 밑에 자리가 바로 과매도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어디까지 붙을 수 있겠어요? 이 16만 5천 원, 17만 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하락을 할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지지를 밟고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업황이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실적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3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적정 주가 계산기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요 1075, 70, 0이 몇 개입니까? 억 원이니까요. 붙여보겠습니다.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이거죠. 와, 이 회사 돈 많이 법니다. 그죠? 영업이익이 1,700억이, 1,075억이네요. 자, 주식 발행수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주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앞에 요거에서 뒤에 세 개를 지우고 앞에 58458, 요거만 입력합니다. 자, 그럼 요것도 58458. 자, 현재 주가가 19만 1,500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분기 실적이 26배, 화장품 같은 게한 25배에서 20배 정도 매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것이 지금 가격대는 조금 좀 부담될 수 있다. 지금은 4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이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한 25배 정도를 조금 프리미엄을 줘서 25배라고 잡는다면, 자, 여기에서 분기 EPS 735.71, 자, 18만 3천 원 정도 나오고요. 20배라면 14만 7천 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18만 1천 원,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가격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 밑으로는 저렴한 가격대, 위로는 조금 비싼 그런 가격대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적정 가격에 한 17만 원대, 16만 5천 원대,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리가 잡힐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가 좀더 기대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지금 만약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조금만 더 참으셨다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